23과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대화 1 지훈 씨, 제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른이 계시는 집에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알고 싶어요? 어른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보통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사가세요. 그리고 선물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대화 2 아디 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3번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